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롱입니다. 자, 오늘은 제롱의 탑5야. 벌써 이제 6월 말입니다. 며칠 있으면 하반기입니다. 벌써 7월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반기에 출시한다고 예정이 되어 있는 프라모델들 탑5! 하반기에 이제 건프라 말고도 이것저것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도 좀 섞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바로 가죠. 5위, 9월달에 출시한다고 하는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 앰플리파이드의 알파몬. 일단 제가 디지몬을 좀 좋아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미 앞서서 이 앰플리파이드 시리즈로 오메가몬 엑스항체라던가 듀크몬이라던가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기대 중에 있어요. 특히나 최근에 이제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 시리즈가 품질이 굉장히 좋아요. 특히나 가면라이더 쪽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가면라이더를 수집을 했다 그러면은 아마 가면라이더 블레이드가 와 있었을 거예요. 그치만 제가 디지몬을 더 좋아하다 보니까 알파몬, 특히나 또 이제 알파몬 하면은 또 디지몬 중에서 굉장히 좀 탑티어에 있는 디지몬이라서 더 좋아하긴 하는데, 좀 사진만 봤을 때는 좀 기대가 좀 있는데, 이제 행사에 이벤트에 전시된 샘플은 좀 약간 금색이 좀 좀 안타깝단 말이죠. 저게 좀 수정이 될런지 안 될런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그래도 뭐 좋아하는 알파몬, 네,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4위는 바로 HG 셸롱.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 있지만 프라모델로 TV판 셸롱이 나온 거는 방영 이래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144분의 1이 있었고요. HG 100분의 1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 처음일 거예요. 프라모델은 없었어요, 그동안. 진짜 이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방영이 몇 년도였지? 95년? 95년? 96년? 몇 년 만이야? 25, 26년 만이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이게 좀 솔직히 기대가 돼요. 왜? TV판 윙 시리즈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 한 명으로서 셸롱까지 나오면 일단 5인방이 다 모이긴 하니까 이게 어디예요? 그러니까 셸롱 좀, 특히나 앞서 나온 다른 윙 시리즈랑은 다르게 관절도 좀 개선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기대 중이에요. 개선 잘 되면 개인적으로는 앞에 애들도 좀 리뉴얼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럴 일은 없으니까 넘어가고, 아무튼 셸롱 그래서 기대 중입니다. 리뉴얼된 몸통, 그리고 진짜 몇십 년 만에 셸롱. 아, 이건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리고 3위는 바로 MG EX 스트라이크 프리덤. 아니, MG EX 시기나 됐는데 3위? 1위가 아니고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MG EX라고 무조건 1위는 아니죠. 제가 그렇게 기대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왜냐면은 MG EX 라인업이 기대치가 너무 높아요. 초반 기대치가 너무 높아요. 나왔을 때 잘 나왔으면 와 너무 잘 나왔네 이래도 상관없는데, 스트라이크 프리덤 같은 경우는 이미 앞서서 메탈 빌드도 만져봤고 뭐 PG도 만져봤고 모든 스트라이크 프리덤을 웬만하면 다 만져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다는 게 기존과는 조금 다른 컨셉을 가지고 있잖아요. MG EX 익스트림 포인트라는 게 있잖아요. 최강의 금속 표현을 이제 목표로 삼았다. 글쎄, 황금의 표현 치고는 금색이 좀 약해요. 솔직히 관절부라든가 이제 이제 다 코팅이 되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나올 거면은 전신 제대로 금색깔 보이는 곳 제대로 전부 다 싹 다 코팅이 되어 있으면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는 되어 있지 않다. 조형상으로는 확실히 좀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 조형상으로 기존에 나왔던 스트라이크 프리덤과 차별화되는 그런 조형 좀 많이 갈라놓기도 해서, 뭐 안 그래도 이제 스트라이크 프리덤에 대한 기대치가 메탈 빌드 때문에 굉장히 높아져 있는데 뭔가 그거랑은 조금 다르지만 화려한, 예, 메탈 빌드보다도 화려한 그런 느낌의 컨셉을 가져갔기 때문에 조형이나 이런 거는 좀 나름 또 기대치가 높지만 저 프레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기대치는 그렇게 높진 않아요. 오히려 더 기대되는 거는 프레임 디테일. 정말 또 오래간만에 제대로 된 풀 프레임에 막 디테일 막 들어가 있는 그런 프레임 같거든요. 그래서
프레임의 디테일에선 기대치가 좀 있는데, 저 이제 뭐 이제 사상 최고의 뭐 황금의 표현? 글쎄 그거는 기대치가 하나도 없어요. 기대치는. 그리고 2위는 바로 RG 갓 건담. RG 갓 건담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대치가 좀 높습니다. 역시나 갓 건담 그동안 역시나 쉘론과 비슷하게 상품화된 일이 거의 없다. 그나마 가장 최근 과거로 넘어가면은 이제 HG가 있습니다. HG가 있는데, 예, 그거보다 더 내려가면 이제 뭐가 있지? MG가 2002년인가 그럴 건데, MG가 2002년인가 2003년인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아무튼 결론 오래됐음. 그러다 보니까 RG로 나온다는 갓 건담 이번에 액션이라든가 이걸 굉장히 포인트로 잡고 나왔어요. 다리가 쫙 찢어진다든가, 거기다가 이제 백팩에 이펙트까지 넣어주기도 하고, 거기다가 별맥이긴 하지만 이펙트 세트도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대치가 없을 순 없습니다. 예, 거기다 갓 건담이잖아요. 이제 가족분들이 좋아야 된단 말이죠. 이제 만지기 좋고, 거기다가 이것 덕분에 여러 가지 액션들 덕분에 막 어깨 관절 더 추가하고 막 이랬다고 하는데, 이제 조립하는 과정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좀 재밌지 않을까? 이런 이 뭔가 상상력을 이렇게 상상력을 조금 자극하는 그런 느낌의 그런 구조가 아닐까? 막 그런 느낌도 좀 들기도 하고 좀 기대가 좀 됩니다. 요거는. 예. RG가 아무래도 요즘에 작년부터 해가지고 작년 재작년부터 해가지고 막 RG 기대치가 막 빡빡빡 올라가요. 계속 RG 나올 때마다 뭔가 새로운 무언가를 들고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기대치가 높다. 예,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대망의 1위는 바로 무엇이냐? 바로 RG 가오가이가. 정말 많은 분들이 다들 기대치가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도 그럴 게 일단 가오가이가라는 브랜드, 이 네임드 요것과 그리고 RG라는 것, 방금 이야기했죠. 가이 갓 건남 이야기하면서 얘기했지만 RG가 뭔가 나올 때마다 뭔가 새로운 걸 들고 나와요. 거기다가 저는 거기다 추가적으로 기대치가 좀 높은 것 중 하나가 정말 오래간만에 이제 합체 프라모델입니다. 합체 프라모델. 거기다가 가오가이가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이제 합체 구조가 좀 잘 짜여져 있는 그런 캐릭터다 보니까 더더욱 기대치가 높아요. 거기다가 반다이에서 자기네 정식 라인업으로 내는 상품 중에, 그러니까 HG, MG, RG, 뭐 PG 이런 라인업 중에 합체 로봇 낸 게 없어요. 그동안 특히나 그나마 건담 쪽에서 더블제타 이런 애들은 좀 있긴 했지만 건담이 아닌 애는 없었어요. 그동안. 그러다 보니까 더욱 기대치가 빡. 거기다 RG 빡. 근데 사전 공개 때부터 막 프로포션의 변경을 살짝 줄 수 있다, 막 샤프트 금속 부품을 사용을 했다, 뭐 디테일에 좀 콕피트 디테일이나 이런 거에 집중을 또 신경을 썼다, 손가락 부분도 이제 손 부분도 뭐 손등이 가동한다든가 뭐 이런 것도 신경을 썼다 이러니까 요거는, 예, 요거는 좀 기대치가 있죠. 거기다 동시에 골디마그까지 공개를 했으니까 기대치가 낮을 수가 없는 애. 그래서 1위에 가오가이가를 둘 수밖에 없었다. 이건 자연스러운 당연한 거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하반기에 기대되는 프라모델 탑5를 해봤는데요. 이건 역시 제 개인적인 기대치인 거고 여러분들은 또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즐거운 취미생활 되세요. 안녕! 아버지!